그럼 마지막으로 아재 개그의 소스는 어디서 얻어요? 저희 뇌피셜에서 나옵니다. 누런프가 이번에 버프가 돼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언제나 상황이 맞는다면 어느 챔피언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언제나 싸움 지향형이나 싸움을 지향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가장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언제나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많아서 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반대로 싸움이 안 나온다면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많아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많아서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노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오늘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제가 활약한 게 없이 끝나가지고 너무 노잼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제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은 정글러가 정글러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누구의 오더라일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칸다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탑에서 다이브를 잘 받아주는데 그래서 정말 게임이 이기기 쉬운 것 같아요. 사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제가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뭐 많이 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뭐 더욱더 뭐 그냥 예전에 공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수비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메타 자체가 뭐 많이 변하기도 했고 지금 미드 라인에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승률이 좋은 쪽이 어느 쪽인가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냥 저는 뭐 그런 플레이적인 부분이 지금은 좀 더 중요시 됐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플레이에서 보이는 게 아닌가요? 다이나믹스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였었는데 그때 경기를 좀 뭐 분석을 하면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경기력이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